제가 책에서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직무 역량, 그리고 조직 융화, 그리고 도전 열정, 이렇게 세 가지가 위주로 이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도전 열정 빼고는 그 직무 역량이랑 조직 융화가 사실상 좀 후천적 노력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본인이 지금 완성형인 사람이 아닌데도 이제 PT를 하다 보면은 나는 일을 잘해요. 나는 잘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완벽성을 더 드러내서 어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디자인 잘해 보여야 되니까 뽑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완성형, 완벽한 사람, 진짜 막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보다는 뽑지는 않은 게이 사람들도 좀 후임으로서 핸들링이 조금 편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완벽하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회사에 다녔을 때 되게 완벽하진 않지만 스스로 완벽하다고 착각 속에 빠진 적이 한번 이렇게 되게 많았었는데 만들 때 이렇게 해야지 디자인이지.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진행하고 넘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되게 막 뾰족하고 날카롭게 업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변 사람한테 되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아요. 나 완벽하다.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의 부족한 거 인정하고 그거를 드러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 아, 얘가 이 부분에 잘하고, 이 부분에 좀 못하고, 이 부분에 조금 더 완숙시켜도 괜찮은 인재다. 맞춰가는 약간 그림들이 보이잖아요. PT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나라는 사람이 열심히 배워와서 그 리더가 말하는 대로 포트폴리오 잘 만들어 왔거든. 그래서 나는 그 리더랑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든 결과물을 내 성향은 이런 사람의 성향이야. 너네들이 나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돼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포트폴리오는 사실상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잘 만들어 보일 수밖에 없고. 근데 회사에서는 이 시간을 주진 않잖아요, 솔직히. 바로 이제 일해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은데, 이게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를 1일씩 내가 좀 했었을 때 완벽하지 않은 그 시간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시간적으로 갈아 넣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내가 만들지 못하겠다. 이 퀄리티를 여기에서 맞춰나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구나를 자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PT가 그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 UX 디자이너를 꿈꾸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강의들이 생각보다 좋다.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믿어도 된다. 전달을 하고 싶은 게, 이게 회사에 갔을 때도 팀원들의 믿고, 안 믿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을 못 믿는데, 주변에 어떻게 나랑 공생관계에 있는 이런 직원들이랑 같이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믿고 끝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약간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돈을 냈으니까 리스크가 먼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선생님이 약간 아리까리해. 아깝잖아요. 그냥 그게 먼저 들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거를 만수할 때마다, 아, 저못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아, 아까운데.
내가 이거를 끝내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야겠다라는 거를 저기 버리고 그냥 아, 얘못 가르친다. 아, 프로그램 별론데? 아,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건데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아요. 막상 가보니까 회사가 내 이상향하고 달라. 그러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얘 일 못해. 근데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믿어야 되잖아요. 얘가 부족해도 그래도 오늘도 만들고 내일도 만들고 내일 모레 만나고 한 달 뒤에도 만날 거고 길게 보라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거에 초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X UI 디자이너를 꿈꾸는 여러분들한테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를 위해서 결과만 원하는 거예요. 결과. 과정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여기에서 약간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했냐 못했냐를 그걸 떠나서 그냥 완성. 그냥 완벽한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완성을 위해서 난 가겠다. 그냥 프로젝트를 끝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하겠다. 다닌다. 에 초점을 두면은 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뿐더러 좀 취업하는 거에 있어서 좀 두려움도 사라질 거고 그 다음 이직, 그 다음 또 다른 또 이직도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취업 잘하시길 바랍니다.